강화의 앞바다는 세 줄기의 강물과 만나 어우러집니다. 한강과 임진강, 예성강. 민물이 바닷물과 만나는 이곳은 천혜의 어장이었는데요. 가을이면 강화폭우를 들썩이게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. 바로 새우젓이죠. 매년 김장철이 다가오면 새우젓 축제가 열립니다. 강화 새우젓을 구경 온 사람들로 북적북적한데요. 이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, 짭짤한 바다 내음으로 가득한 젓갈시장입니다. 우리나라 새우젓의 70%가 여기 강화에서 난다는데요. 김장용 추접 판매가 한창입니다. 요즘 김장철이 날 때 새우젓 많이 나가겠죠? 네네. 보니까 이렇게 색깔하고 크기가 다 달라요. 네, 이거는 음력 6월에 담근 거라 육젓이라고 하고요. 이거는 가을에 잡은 새우를 담근 거라 이거는 추젓이에요. 이젓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담근 햇젓이고요. 이거는 올해서 저희가 3년 묵힌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아무래도 두근 맛이 더 좋죠. 그죠. 김치에 넣으셔도 좋고 계란찜, 호박찜, 두부찌개 다 좋으세요. 그 김장할 때는 어떤 걸 쓰는 게 좋아요? 김장하실 때는 이런 햇젓이나 추젓이 가격도 저렴하시고요. 예, 맛도 좋고 다 좋으세요. 조선시대엔 새우젓을 뇌물로 줬을 만큼 그 가치가 높았습니다. 이 새우젓을 배에 가득 싣고 마포나루를 통해 임금에게 진상했다고 전해집니다. 지금 만드는 게 이제 추젓이 되는 거죠? 그렇죠, 추젓이 되는 거죠. 네. 여기 보시면 이게 살아있어요. 새우가. 아, 살았어요? 네. 강화 앞바다에서 막 건져온 투명한 속살의 새우. 김치만 해 먹는 게 아니고 부침개도 부쳐 먹고. 그렇죠. 응, 라면 삶아 먹을 때, 애기들 라면 삶아 먹을 때 이걸 볶아 갖고 애기들 주먹밥을 해줘도 맛있고. 아, 그렇겠다. 네, 그럼 이 생새우를 젓갈로 안 담고 바로 김치 어떻게 사용을요? 이걸 갖다가 오늘 절여서 놔두시면 이게 빨갛게 이렇게 익어요. 네. 그럼 올해 김장 하실 때 쓰실 수 있는데. 아, 그래요? 이 강화 새우젓이 여기가 바다라고 해서 이게 생새우가 유명한 게 아니라 방강에서 내려오는 밀물 썰물이 맞닿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갓이 얇고 맛있어. 그래서인지 생새우도 정말 고소했는데요. 영양도 풍부해 다양한 요리에 쓰입니다. 이 새우젓으로 만든 왕의 음식이 있다는데요. 이게 그 강화도 유명한 새우젓으로 만든 젓국갈비라는 음식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아 저는 젓국갈비 이거 처음이거든요. 예. 언제부터 그럼 강화도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드셨어요? 그 옛날에 그 몽고 시절. 아. 그때서부터 이게 유래로. 오, 굉장히 오래된 음식이네요. 예.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한번 맛보세요. 네네네. 굉장히 담백할 것 같아요. 음식 자체가. 굉장히 깔끔하네요. 예.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고. 이건 누구나 다 소화가 잘 돼요. 아. 새우젓이 들어가가지고. 여기 강화도 그 새우젓이 옛날에는 그 임금님께 진상을 했던 그런 새우젓이라고 들었는데. 예, 예. 이 간도 새우젓으로만 한 거죠? 새우젓으로. 그래서 간이 좀 깊은 맛이 나면서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군요. 음식 색깔은 이렇게 맑고 담백한 색깔이지만 이 고추가 들어가가지고 끝맛에 시원해서 칼칼한 맛이 또 나고요. 이 배추나 이 국물 위로 이렇게 새우젓들이 둥둥둥둥 떠오른 게 새우젓으로 가능한 게 맞네요. 진짜 맛이 텁텁하거나 이런 맛이 전혀 없어요. 돼지고기하고 새우젓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돼지갈비와 새우젓의 찰떡궁합, 젓국갈비는 삶은 돼지갈비에 각종 채소를 곁들이고 새우젓으로 감칠맛을 냅니다. 특히 고려의 중종이 즐겨 먹었답니다. 젓국갈비, 7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강화의 맛이죠.